제주도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 뒤집었네. 집을 한 달 동안 비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짐을 챙겨가는 것도 챙겨가는 건데 집을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 힘듭니다. 고구마 갈 수 있겠어? 제주도 갈 수 있어? 네, 저희 지금 짐 다 쌌고요. 캐리어 하나, 식량들 조금 가져갑니다. 이 박스 두 개는 원래 택배를 붙이려고 했는데 고민이에요. 그리고 저기 제 영혼과도 같은 컴퓨터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우 더워요. 배를 타고 가는 거고 고구마가 있잖아요. 조금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걱정이에요. 걱정 진짜 이거 딱 싣는 것부터 걱정입니다. 벨티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고 정말 멋있는 고구마 너도 도와라 임마. 너 자꾸 무임승차 하려 그런다. 와. 근고구마의 자세 자세 봐요 자세. 짜자잔. 자 컴퓨터 그치. 이 정도면 뭐 한 달 치고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씨 개무겁네. 감사합니다. 짜자자자. 와! 7kg. 아, 좋네. 이제 고구마 자리는 요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됐고. 어, 괜찮은데? 아, 이보세요, 여러분. 배란이 얼마나 실용적이니까 여러분 해치백 사세요! 아, 해주도도만 짐 싣고 가시고만 한 달 자리로만 그냥 가버리네. 어, 트렁크 덜 다쳤네? 한 달 동안 비울 집입니다. 나름 정리한다고는 했는데 별로 뭐 티는 안 나죠? 원체 더러운 집이라서 딴 건 걱정 없는데 이제 갔다 오면은 뭐 어디 벌레가 알까고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괜찮아요. 갔다 와서 또 청소하면 되지. 알았어 갈 거야 기다려. 용바 마이 하우스. 아 날씨는 오지게 좋네요. 떠나요 셋이서 그다음 가사를 몰라. 아 완벽하다 완벽해. 아주 알차게 실었습니다. 고구마 옳지 좋지. 빡세 빡세. 자 315kg 과연. 이야 4시간 14분 뿌뿌뿌뿌. 용바 왕사 펜션 용바. 야 이걸 진짜 가네. 말도 안 돼. 얼마 전에 영상이 올라갔었죠. 회장님의 코너링. 거기서 이제 제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한 달 살러 갑니다. 더불어 기쁜 소식으로 우리 와이프 퇴사했고요. 뭔가 가슴 한구석이 조금 이상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자차를 끌고 작년부터 꿈꾸고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뭐 한 달 살기가 목표가 아니고 이 벨로스터 N으로 제주를 한번 가보자 이게 꿈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한 달 살기까지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 튜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뭐 배 싣고 가면 되지 이거였는데 지금은 앞에 스플리터도 달았지 다운스프링 했지 짐도 뒤에 많이 실려있고 이러니까 배 타는 게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릴 뽀각하면 어떡해요? 유각이지.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제주도를 가는 배편이 굉장히 많아요. 목포도 있고 여수도 있고. 저희는 목포로 가요. 퀸 제누비아호를 타고 갑니다. 가장 최신의 출항한 배예요. 시설도 좋고 차도 이제 좀 잘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1시 출발입니다. 지금 오후 3시 15분 목포로 출발하고 도착 시간이 지금 7시 42분이 뜨고 있어. 387km를 가야 됩니다. 아우 한 1시간 정도 왔는데 고구마는 한 번을 앉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찌그덕 소리가 나고 있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아우 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야. 이 소리구나. 아 다리 아파. 고정시켜 놓은 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해 고구마 앞으로 4시간 더 가야 된다. 저희는 지금 전주랜다. 대전을 지났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5시 반입니다. 너무 멀어요. 목포. 쉣! 아, 뭐 다 이렇게 고생을 좀 해야 뿌듯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마, 뒤에가 안 보이잖아. 좀 앉아. 백미러를 지금 보면은 귀 요렇게 돼가지고 이마만 보입니다, 이마만.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고구마 힘들어. 어이구, 고구마 힘들어. 어이구, 여기 어디야. 어이구, 여기 어디야. 고구마! 이제 한 2시간 정도
정도 남았어요.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아직도 144km 남았습니다. 1시간 38분 남았고 정말 머네요. 드디어 처음으로 톨게이트를 시작합니다. 광주 톨게이트. 굉장히 쫄깃합니다. 79km가 남았거든요. 81km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와우! 드디어 목포가 아니라 목포네. 목포. 주행 가는 거리가 24km 남았거든요. 바로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4시간 반 운전하고 있으니까 텐션이 좀 떨어졌어요. 힘들어.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자후 주유소. 아, 또 여기로 왔네요. 지난번에 영암에 그 1억 베렌 김양호 선수 차 타러 왔을 때 도착해서 기름 넣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또 왔네요. 아우, 자자자자. 아우, 힘들어. 거의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7km 정도 남았었고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얼마나 들어갈지 무섭네요. 79,000원 들어온다. 오, 다 왔어, 다 왔어. 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 다 왔어. 이거 뭐라고 떨려. 미치겠네. 오, 엄청 떨리네 이거 진짜. 네, 왔습니다. 여기 지금 목포 국제 여객 터미널. 오, 저기다, 저기다. 오, 두근거려. 오, 떨려. 일단 저희 지금 고구마가 좀 산책이 필요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좀 돌고 진정을 좀 시킨 다음에 갈게요. 옳지. 어휴, 고생했어 고구마. 여기 어디야? 이상한 냄새 나지? 여기 지금 바다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꼬리 내려갔어 오빠. 네, 저기 지금 퀸제누비아호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저길로 이제 저희 바로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과연 탈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됩니다. 일단 고구마를 안정시키고 들어갈게요. 네, 지금 고구마를 진정시키고 탑승하러 갑니다. 엄청 떨리네요. 약간 라이센스 주행할 때 그 느낌입니다. 서킷에서 배에 선적을 시킬 때 운전자만 타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고구마랑 이제 와이프는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고구마가 이제 어부바 가방에 엎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자자자. 맞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가서 한번 봐도 될까요? 가서 저 경사를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아,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챙기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가방 일단 풀어서 준비하고. 아, 이게 제일 난관이네. 고구마 내려? 내려? 안 내려와? 옳지. 내려? 괜찮아. 가자 고구마. 고구마 일로 와. 내가 뒤로 탈까? 내가 뺄게. 오빠가 이리 안 타. 가자. 옳지. 가자. 옳지. 뭐야, 내가 하면 안 내려오더니. 씨. 엉덩이를 여기 넣자. 옳지. 뭐가 지어야 되나? 아니, 글쎄, 우리 연습 잘했잖아. 됐어요. 옳지. 옳지. 꼬리 넣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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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웃자. 오, 진짜. 하나, 둘, 셋. 와, 쟤보다 힘드네. 됐다. 저기 터미널 쪽으로 가 있으면 돼. 힘들어. 갑니다. 아빠 간다. 아, 이 정도면 뭐.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후! 감사합니다. 다행히 1층에 주차를 시켜주시네요. 후! 됐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와, 여기 엄청 크네요, 진짜. 조심해서 나가야겠습니다. 굉장히 눈치 보이네요, 이거. 원래는 저 밑으로 저렇게 내려가는 건데. 와이프다. 아, 고구마 잘 있네. 안녕. 아, 개 힘들어. 와, 올해 들어 제일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진짜 이 팬입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객실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퀸제누비아는 5층에 팬룸이 있어요. 그래서 팬룸에만 고구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을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룸에만 있어야 됩니다. 갑니다. 와, 지려버리네. 오,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아니, 무슨 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고구마. 너 때문에 이게 뭔 개고생이냐. 라운지 고모고 여기 즐길 시간도 없어. 그냥 바로 팬룸으로 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포 여기까지 오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핀 제노비아호에 탑승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시동을 한번 꺼먹긴 했는데 20분이 넘게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주석이 겁나 안 끝나고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긴장을 해야 안 해. 어쨌든 지금 물때가 되게 낮은 시간이라서 물때가 높으면 그냥 이렇게 평지로 올라갈 텐데 이게 한번 이렇게 쳐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지금 시간이었는데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긁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주차 잘 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배 움직인다. 배 움직여, 배 움직여. 배 움직여, 출발. 4시간 기다려서 이제 출발. 와, 대박. 출발했어. 출발. 여러분, 이 배가 겁나 빠릅니다. 몸에야 빨라라. 진짜 엄청 빠릅니다. 와, 진짜 빨라요. 이제 4시간 45분 남았네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저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가세요. 차 타러 갈게요.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헐! 우와.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우리 차다. 와, 이렇게 올 줄 몰랐네. 후. 와, 대박. 도착했어.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 짓을 왜 해!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 아까 타고 나서 여기까지는 진짜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목포에서 타실 분들은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승선하기 전에 보고 막 어부박 가방 메고 막 이러면서 땀 질질 흘리면서 했잖아요. 그냥 터미널 앞에서 동반인이랑 뭐 반려견이랑 다 내려주고 차주만 가서 싣고 터미널 앞에서 조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부바를 하든 뭐 캔넬에 넣든 그래서 들어가시면 돼요. 괜히 그냥 그 앞에서 땀 질질 흘리면서 진짜 오버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와. 그리고 저희가 5시간을 팬룸에서 있었잖아요. 춥습니다. 꿀팁 드릴게요. 이불, 침낭, 파카 뭐 요 정도 챙겨가시면은 아 편안할 거예요. 뭐 괜찮으시면 비계랑 뭐 라꾸라꾸 같은 거 매트리스 챙겨가세요. 와, 이렇게 차가 꽉 차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꽤 일찍 왔으니까 맨 구석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가 꽉 찼네요, 진짜. 네, 저희 뒤에 차 나가고 있으니까 차 뺄게요. 갑니다, 가! 레르고, 레르고, 레르고. 하, 여기 보세요, 여기.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와, 진짜 꿈에 그리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와, 이걸 나가네. 나가는 건 되게 괜찮네요. 그냥 갈 수 있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착!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 우리 저거 타고 왔어, 저거 타고 왔어. 진짜 크지? 와. 호호! 준사형 제주도에 펜트 타고 와, 제주도 비행기만 타고 와봤지, 이렇게 배 타고 온 줄. 우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돼. 아우. 아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장장 16시간 만에 제주도를 밟았습니다. 정말 지려버렸습니다. 축축하다, 진짜 싸다. 이제 신사형 여기서 30일 동안 재밌게 잘 살고 갈게요. 맘 내키면 더 눌러 앉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제주의 아침이다. 야, 피곤이 싹 가십니다. 좀 구라고요. 피곤하긴 한데 경치가 너무 좋네요. 페란이다! 안녕! 헐!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